그러면 시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도시가스주 준비를 해 주셨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조정한다고요? 네,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이득을 치해야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너무 소비자들만 생각하다가 우리는, 소비자분들은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또참그 이율배반적으로 적용, 적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비가 지금 오르면 어~ 지금 고지서를 바로 받아보는 지금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 일단 이게 최후의 보루라고 할수 있거든요 가스비나 한국전력의 전기세는 나라에서 굉장히 그 컨트롤을 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맨날 이~ 그~ 업계의 피해를 굉장 감수하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곳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소주랑 라면도 그쪽 부분에서는 최후의 보루였는데 지금 깨지고 있고 그 전에 이미, 이미 지금 뭐 한두 개를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 버렸습니다. 지금 죽부터 시작해서 참치캔부터 케찹, 뭐 마요네즈, 집에서 많이 드시는 콜라, 탄산음료에다가 모든 음료, 편의점에서 파는 생필품, 다 올라서 어느 하나 오른 것이 없,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신고제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술 주식도 이제는 신고제로 바뀌어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그래도 눈치를 봤던 것을 이제 주정 가격이 인상됐으니까 거의 뭐 임박한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최후의 보루는 우리가 집안에서 고지서를 받아보는 가스비라던가 아니면 관리비에 뭐 포함돼서 나오는 세대도 있는데, 전기세나 가스비는 정말 이거는 나라에서 최후로 막아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업계에서 지금부터 올려야 되는데 이거 저기 부담 갖기 싫어서 지금 대선 이후로 미루는 거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20일밖에 안 남은 대선 그거를 감안을 안 하고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올려야지만. 지금 그 가스 공사의 그 부담금, 그동안 쌓였던 미수금을 조금이라도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5월 달로 미뤘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료비 연동제라는 게 갑자기 도입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원료비 연동제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명 무실화가 된 것이죠. 이게 국내 공급하는 천연가스 원료를 국제 LNG 가격 변동분을 국내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인데 이게 있으면서도 항상 도시가스비는 동결내지는 아주 작은 부분이 인상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때큰 변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거는 도시가스 업체의 피해를 전가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 도시가스 회사나 도시가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도시가스 주주 입장이라면 고지서를 받아왔을 때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난 거 아니면 전년 분기보다 어? 지난달보다 우리 집 가스 요금이 늘어 늘었, 늘었던 것을 그 주주 입장에서는 좋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내 도입 lng 가격의 기준은 유럽의 브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 3대 유종이 오르는데 이 기준이 브렌트 유라는 것이 더 지금 중요한 것이죠. 유럽에서 거래되고 있는 왜냐면 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연관된 것이 유럽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뭐 천연가스가 이제 수출이 안 되게 되겠고 그럼 천연가스가 부족해서 천연가스 대체할 수 있는 원유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원유의 가격인 원유의 원유를 그 필요로 하는 그 주변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변의 유럽 국가들은 더 많아지게 돼요. 천연가스를 대체할 것은 유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브랜드에는더 네. 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브랜트유 가격이 급등을 한다면 국내 도입 LNG 가격이 연동이 되어요 그럼 이제 국제 LNG 가격 변동분을 국내 요금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료비 연동제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계속 꾹꾹 눌러 이, 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수년간 막았습니다. 수년간 막아서 계속 이, 여기 한국가스공사라던가 한국전력에 엄청난 미수금 잔액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미수금 외상이 쌓여 있는 거죠.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료비 네. 연동제가 시행이 돼서 아 이제는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전력도 조금 숨통이 트이겠구나. 업계에서는 기대를 했지만 나라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치캔이라든가죽 이런 거랑은 다르게 정말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올리지를 못했죠. 이 원리가 도시가스 요금이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아까 원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그 유럽 브렌트유 기준으로 국내도의 lng 가격 이거의 변동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럼 한국가스공사에서 도매요금을 인상하게 되죠 원료비 연동제로 그러면은 한국 고스가스공사에서 또 천연가스를 받아다가 지역별 도시가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뭐 잠깐 확인이라도 하시면 다 아실텐데 각 지역별로 아파트별로 도시가스 업체 이름이 다를 거예요. 그 이름 도시가스 사업자가 소매 공급 비용을 또그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도매 요금과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서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결정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받는 도매 요금 그리고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가 올리는 소매 요금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고지서의 가격이 1년 전이라던가 몇달 전에 비해서 확실히 확연히 오르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뭐 특별하게 겨울이 따뜻하지 않는 이상 지난해에 비해 오른 게 매년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내, 내가 똑같이 썼는데 매년 똑같다면 그거는 매년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스 업체들은 그리고 2022년도에 드디어 민수용 그러니까 민수용은 가정용을 뜻합니다 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더 이상 참지를 못해서 그래서 가스공사가 그동안 밀렸던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한 달에 받으면 또 난리가 나니까 올해 계획이 세 번에 걸쳐서 나눠 받기로 지금 정했습니다. 예. 2022년 5월 달부터 딱 대선 끝나고 해요. 2022년 5월 달부터 2023년 4월 달까지 내년 초까지 3회에 걸쳐서 받기로 했습니다.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 단가를 3회에 걸쳐 MJ 이거는 메가줄이라고 가스 업체에서 쓰는 단위입니다. MJ 메가줄 당 2.3원 인상 예정인데 이거를 3 번에 걸쳐서 받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월 부담, 평균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냐? 월 평균 사용량 2,000 메가줄 기준으로 해서 5월 달에는 평균적으로 2,460원 정도가 더 찍혀서 나올 겁니다. 고지서에. 그리고 7월달에는 1,340원 정도가 더 찍혀서 나올 거고요. 10월달에는 800원 정도가 더 찍혀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분들은 좀 아껴, 쓰, 아껴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올릴 텐데 많이 쓰는 가구나 평형이 큰 가구는 단위가 더 커지겠죠 금액이. 그런데 예. 이렇게라도 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그동안 못 봤던 미수금 잔액을 조금이라도 청산하게 된다면 한국가스공사의 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국 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이렇게 인상을 한다면 결국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도 도미노 형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이제 가스비가 올라가면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제 가스업체들이 어~ 수익이 좋아질 텐데 관련 어~ 수혜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모자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최소한으로 네. 지금 왜냐면 수년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혀 있는 지금 상황이고 브렌트유는 지금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우리나라가 뭐 정유업체나 그 석유화학 업체에서는 두바이유를 들여다 쓰는데 가스 업체에 아까 LNG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건 유럽 브렌트유예요. 그래서 유럽 브렌트유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나토에 가입 안 하면은 약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6.48달러인데요. 여기서 1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은 더욱더 지금 여기서 요구가 그, 그 거세지게 되겠죠. 왜 이렇게 안 올, 그동안 너무 안 올렸다. 거기다가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새로운 정권에다가 더더욱 요구를 할 겁니다. 전 정권에서 계속 대선 때문에 미루던 것을 이제야 이 정도 세번 올려서는 우리의 미수금이 이게 사실 뭐 폭탄 돌리기라는 어떤 단어들도 등장하거든요. 언론을 보면은 이걸 계속 정권이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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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바람에 계속 다음 정권 다음 정권 다음 정권으로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누군가는 이거를 총대를 매, 짊어 짊어져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근데 보통 그냥 초기에 정권 초기에 하는 게 낫겠죠. 정권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왜냐면 정권이 이양되는 그 상황에서 해버리면은 부담을 주거든요. 정권을 계속 잡으려는 쪽에서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다음 타자에게. 만약 다음 타자를 연이어서 연임하게, 자기 당을 연임하게 만들려고 싶으면은 지금 부담스러운 걸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넘기고 넘기다가 지금 폭탄, 한국전력하고 한국가스공사에 미수금 잔액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1조 5천억 원 이상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1조 네. 5천억 원 이상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브랜트유는 급등을 또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그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는 지금 총대를 짊어져야 된다. 근데 다음 정권의 초기에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이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3회를 결정을 했고,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언론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별 도시가스 업체들의 소매 가격도 당연히 도매 가격이 연동돼서 오를 수밖에 없는데, 각 지역별로 있어요. 요즘에 지금 잘 오르는 GSE니, 서울가스니, 중앙에너비스니 다 이런 것도 여기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경동 도시가스를 보려고 가져왔는데 예. 지금 서울가스 같은 경우가 먼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가스는 2021년도 초반에 2월달, 1월달에 8만 9천원대, 9만원대 있었는데 2021년도 9월달에 20만 7천원을 갔습니다 네. 엄청나게 올랐죠 (2배) 이상을 갔어요 네. 서울가스는 (2배) 이상이 갔고요 약간 가스업체들이 도시가스업체들이 우리가 보통 다루지 않고 소외되어 있는 그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PR은) e (3배) 그리고 (PBR은) (0.3입니다) 뭐뭐 그렇다고 계속 여러 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PR) e (PBR이) 단순히 낮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 음,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게임업종이나 우리가 뭐, 메타버스는 이런데다가 뭐, 100배 이런 PER를 준 이유도 성장성이 탁월해서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 정도도 감수하고 올랐던 거고, 가스업종이나 방직업종은 맨날 저런 PER, PBR을 갖고 있어도 시장에서 인기가 없고 성장성이 없으니까 맨날 저 자리였죠. 그거는 뭐,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어떤 모멘텀이 가스업체에 생겼잖아요? 지금? 가스업체에 생겼기 때문에 저런 PER, PBR도 변동이 있을 지금 상황에,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동 도시가스도 PER이 5.7배, PBR이 0.3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업종들이 다 저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거래량이 없고 이런 업종들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PER, PBR이 낮아요. 근데 거기서 뭐 인기가 조금 불러드리는 이슈가 있으면 그 PER, PBR이 높아지는 구간이 오기도 하죠. 근데 가스 업체가 지금 바로 세정권이 들어서기 이전까지 지금 엄청나게 압박을 받아서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격 인상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지금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엄청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어 있다. 왜냐면 지금, 뭐, 뭐, 모든 품목이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가스업종이나 전력업종에서도 전력 이제 우리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근데 모든 품목에다 다 인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우리는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이 됐는데도 이러고 있느냐. 할 말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이런 모멘텀이 생겼다면은 prpbr의 3배4배 짜리에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prpbr이 올라가는 구간이 가스업종에도 발생될 수가 있다 경동 도시가스는 1977년에 울산 연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울산 경남 양산 지역의 60만 가구에다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이 부울경 지역의 강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펼쳐봤을 때 내가 경동도시가스다, 경남권에 사시고 그러면 이 경동도시가스의 그 고지서에 오르는 가격이 오르는 것을 뭐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목도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경동도시가스도 아 이제 수익이 조금 나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내가 고지서가 올라가고좀 기분이 나쁘고 아 연료비를 아껴야지. 그런 생각을 경동도시가스에 투자로 이어 나가면 굉장히 생활 속의 투자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가스에 비해 경동도시가스가 경동도시가스가 안 오른 이 부분도 약간 낙수 효과식으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어저께는 CJ 프레시에이가 외식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에 급락하는데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CJ 프레시에이가 급등을 하고 나니까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가 약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GSE라든가 서울가스가 급등을 하니까 후발주들을 찾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GSE는 어저께 급등을 해서 종가가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어저께 상한가를 갔죠. GSE는 상한가를 갔고요. 서울가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경동도시가스의 상승률이 상승폭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GSE를 놓쳤을 경우에는 GSE가 상한가를 마감하고 오늘도 지금 갭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후발로 경동도시가스를 노려보는 이런 전략. 이런 것이 굉장히 이, 이 시장에서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고지서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고지서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을 해지해서 주식 투자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 요게 경동 도시가스에 적용하시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동 도시가스와 경동 보일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어, 예. 경동 도시가스는 경남 지역에서 하는 업체고요. 예. 경동 보일러는 이제 전국의 보일러를 다 파는. 업체죠. 일단 지금 경동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여기 지금 도시 경동도시가스 사업 설명에도 회사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네. 동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LNG이며 아까 설명이 나오죠. 이를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LNG 운반을 통해 전량 수입하여 발전소, 지역난방공사 등 대규모 수요자와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한다. 여기에 지금 그 알고리즘이 나와 있죠. 한국가스공사가 LNG 운반선을 통해서 수입해서 주기 때문에 한국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아까 원료비 연동제 시행해서 시행 하면서 도매요금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LNG를 갖다가 쓰니까 똑같이 얘네한테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올리는 5월 달부터 이번 연도 10월 달, 그리고 2 0 2 2년 23년 4월 달까지 적용해서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5월 달부터라면 이제 경동도시가스나 지역가스공사에는 한두 달 뒤에부터 계속 이제 연동돼서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오늘 한, 한국전력을 안 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료비 연동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한국전력은 연료비 연동제라고 해요. 연료비 연동제든 원료비 연동제든 지금 이 시행이 다, 되는 가운데 차차 올릴 수밖에 없고 새로운 정권 초기로 간다면 이런 그안 움직이던 것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가스공사도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요금이 전부 다 인상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뭐 은행 은행 그 주담대 대출 금리가 6%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은행 은행 주담대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요금과 고지서 받는 요금이 다 오를 거예요. 한국 가스공사든 지역 난방공사든 뭐그 경동도시가스든 서울가스든 GSE든 중앙에너비스든 각각의 그 지역별 사업자라던가 지역별 사업자에 뿌려 주는 애들 지금 전부 다 밸류체인에다가 하나 다 순환매에 도는 것을 놓고 공략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가스나 GSE가 조금 선도주고 지금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동도시가스 우리 가격 전략 한번 좀 볼까요? 네, 경동도시가스 2만 3천 원대 있고 지금 사실 GSE를 잡게는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죠. 이미 상한가가 마감돼서 지금 예. 오늘 오늘 갭 상승하면 얼마 정도에 팔까 그거를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는 서울가스입니다. 서울가스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2022년도 들어서 거의 신고가 고 20만 원을 다시 갈 흐름이에요. 지금 19만 6,500원이 기 때문에 20만 원 돌파가 유력시 됩니다. 그럼 경동, 도, 경동 도시가스는 지금 아직도 박스권이거든요. 이런 후발주도 만약에 오늘 GSA가 갭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하고 지금 아까 서울가스가 2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얘도 지금 박스권 최소한 박스권 상단이 2만 8천 원 정도. 여기까지는 지금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20개선 위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이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쁜 그림이 완성이 되면 3만 원도 가능하다고 생각, 생각이 됩니다. 얘가 이 경동 도시가스를 비롯해서 도시가스 업종이 지금 아무리 상승을 해도 PERPBR이 4배, 5배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인기가 없어가지고 PERPBR이 낮다는 부분은 있어요. 맞는데 저기서 PERPBR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지금 너무나 낮으니까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실적이 못 따라오는 가운데 PERPBR이 높아져도 절대 숫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실적이 성장해서 막그 P/R p 배이 오르는 구간이 아니더라도 절대 숫자가 너무 낮은 부분 그 부분이 매력이에요 지금 일단 그래서 경동도시가스는 일단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GSE랑 서울가스를 같이 놓고 보시면서 GSE랑 서울가스가 무너지지 않으면 경동도시가스도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선도주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여기 도시가스 업종이 느릿느릿느릿하고 어? 지금 P/R p 배이 낮은 업종이라고 해서 후발주랑 선도주의 움직임이 테마주의 보통 흐름처럼 안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GSE나 서울가스가 뭐 크게 무너지는 부분이 나온다면 경동도시가스의 모멘텀도 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c j 프레쉬랑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를 같이 묶어서 선도주 후발주를 공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뭐 매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지금 구간에서 GSE랑 서울가스가 선도주고 경동도시가스가 선도주가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gse 서울가스가 분명히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무너지면은 경동 도시가스도 무너질 것을 대비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워낙 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브랜트유를 기준으로 하는 lng 공급업체에서 받아다 쓰는 지역 공급업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서 지금 물가 인상에 굉장히 허덕이면서 지금 너무 뭐 가정에 약간 좀 그 부분에서 위기일 거예요. 주부님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더욱 더 피부로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 요금이 5월 달에 인상되기 전에 미리 도시가스 주를 선점을 해서 5월 달 전에 시세 차익을 누린 다음에 5월 달에 오르는 고지서 요금을 뭐 옆집 그뭐 수기 아줌마나 선희 아줌마보다 훨씬 더 넉넉한 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어떤 구조를 한번 투자로 한번 체감해 보시는 것도 이번 기회 굉장히 좋,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도주인 GS나 서울 가스를 잘 지켜보면서 박스 박스권 상단인 3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